저도 나갔다가 오긴 한데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안 나가세요? 또 나가요, 내일. 다 나가세요. 아, 다혜 씨 뭔가 익숙하단 말이야. 진짜. 저도 너무 익숙해. 아니, 저 야. 걸그룹 아니야? 저 뭐, 오! 잠깐만! 뭐? 왜? 어? 왜? 야. 뭐야? 4인조? 잠시만 야 그러니까 봐봐 잠깐만 다혜씨 그 얼굴 생겨나서 베스티 그래 맞다니까 맞아요 와... 맞는 거 같은데요 오빠? 맞다니까 내가 지금 기억이 있다니까 일단 만난 건 10년도 12월 18일이고요 그때부터 2023년 6월 19일까지 만났어요. 13년 차에 헤어졌어요. 음악 학원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 친구도 꿈이 아이돌이었고 저도 어렸을 때는 그쪽으로 이제 꿈이 있어가지고 그때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학원에서 공연을 다니는 팀이 있었어요. 좀 그 공연을 하면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나게 됐던 제가 한 1년, 2년을 따라다닌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처음 누굴 좋아해 본 거예요? 예, 처음 누구를 좋아해 본 것 같아요. 다혜랑 같은 회사에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는 원래는 같이 연애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한번 그게 이제 회사 안에서 걸려서 저를 불러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이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 꿈이 굉장히 소중했었거든요. 근데 제 꿈 못지않게 그 친구의 꿈도 너무 저한테는 소중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가겠다. 근데 그 친구도 따로 불러서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친구도 본인이 나가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둘 다 내보내지고 그때가 제가 얘를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어떤 그런 포기였던 것 같아요. 제 삶을. 우와. 아. 대단하다. 미쳤다. 진짜 멋있다. 거기서 뭔가 연인을 위해서 회사를 나온다는 게 좀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 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때 저희도 고등학생 때 생각해보면 사실 거의 꿈이 먼저일걸요? 그리고 이쪽은 회사 들어가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 꿈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그게 좀 너무 미안해요. 그 상황이 뭔가 X가 정말 일에 대해 진심이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 나를 처음 알아봐준 회사기 때문에 뼈를 묻고 싶다.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그 X의 꿈이 뭔가 좀 크게 단절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그 이후로 더 잘 맞는 좋은 회사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일했고 활동했고 한 번은 처음 데이트를 같이 했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잡았어요. 근데 핫도그 같은 걸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뒤에 있는 어린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X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아있고 거기 그 핫도그 집 앞에.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고 제 입장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엄청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제가 너무 이해를 못해줬던 것 같고
주에 얼굴은 세 번 이상은 꼭 보려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끝나고 제가 다음날 두 시간 자고 나가야 되면 그냥 그 두 시간이라도 어떻게든 같이 좀 그래도 저도 잠을 안 자고 있어 보려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와, 진짜 가족이다, 진짜로.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절대 안 쉬울 텐데. 내 사랑하는 여자의 꿈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더 크게끔 만들어주고 했던. 결국에 다혜 씨랑 동진 씨가 그 힘든 연예계 생활을 어떻게든 버티면서 13년까지 끌고 그렇죠. 간 게 너무너무 대단하다. 근데 어쨌든 동진 씨의 입장에서는 연예인 여자친구를 만난 맞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숨겨야 되고 비밀 연애를 한 거잖아요. 13년 동안. 우리 사이를 항상 아니라고 부정해야 되고. 와, 13년. 진짜 그만큼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동진 씨가. 그럼, 맞아. 어. 와, 진짜 힘들게 연애를 했을 텐데. 저녁을 하고 나와서 이제 조금 방황을 했거든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이전까지 저도 아이돌을 준비했고 음악을 했는데 군대를 나오니까 나이가 26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일을 그때부터 19년도부터 조금 학업을 병행하면서 도와드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X 입장에서는 큰 결심을 한 거죠. 근데 그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은 없었거든요. 너가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슬펐어요, 그게. 너무 죄송해요. 그때 너무 고마우면서도 짠하고 미안하고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X의 삶을 위해서 응원하고 지원하고 뒤에서 바라보는 입장으로 헤어지기 전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저보다는 걔가 더 소중했고 중요했고 제 일보다는 X의 일이 더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저도 마음속에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한 번쯤은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번은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 일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어떡해, 너무 슬퍼. 일이 조금 되게 힘들었어요, 고되고. X가 하는 일이. 막 새벽에 끝나기도 하고. 그럴수록 좀 성격도 너무 날이 서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맞추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좀 저도 힘든 그런 서로 간에 이제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저도 저대로 조금 지치고 뭔가 아,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지금 우리가 만났던 기간 뭐 행복했던 기억들도 정말 안 좋게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걔한테 헤어지자라는 말을 했고 근데 그 친구가 엄청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모진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너가 헤어져 줄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너가 나를 놔줄래? 라는 말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때 막 내가 엄청나게 막 필사적으로 잡았잖아. 막 오빠도 나한테 물어봤었잖아.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나를 잡냐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 나도 이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잡는 게 뭔지,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게 뭔지, 그냥 오빠인 건지, 우리의 관계인 건지, 뭐 과거인 건지, 미래인 건지 막 이런 게 너무 헷갈리는. 나는 어쨌거나 계속해서 너를 덜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 내 마음에서. 지금까지? 응, 계속.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 그냥 그래야지 내가 조금 살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였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너에 대한 미움과 그 순간의 그런, 그런 그 순간의 어떤 감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냥 이거를 계기로 그런 어떤 매집을 좀 지을 수 있다면은 그냥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지. 그러면 내가 말한 게 아, 경북 성주군. 맞아요. 경북 맞아요. 신라의 지방으로. 둘 다 처음 들어. 다 전주 씨. 어디 씨? 그러니까요. 전주 씨가 X가 안 보낸 게 다 안겼다. 좀 거기서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조금 충격이기도 하고 뭔가 느끼고 있었지만 그거를 텍스트로 확인을 하니까 이제 실체로 보니까 그게 좀 너무 크게 왔던 것 같아요. 와. 아, 큰 결심을 하고 나와 주신 것 같아. 진짜 엄청난 관계에 있어서도 아니면 출연에 있어서도 엄청나다. 저 저 용기는 엄청나다 진짜. 같은 직업이었어서 그런지 더 그치, 맞아. 더 더 너무 크게 와다. 저게 저는 그냥 사실 두 분이 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 지금은 뭐, 그거지. 그게 맞지. 지금은 저희 마음이. 네. 근데 또 그건 또 아니니까. 세다 세. 너무 내 마음이 너무 무겁네.